저기서는 저 곡선상의 점들만 더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더하나 하면은 B하고 Q가 있으면은 그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그려요. 그런데 그 직선을 그리면은 저 곡선의 모양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나 하면은 그 직선이 또 한 점을 만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기서 보면은 위에 올라가던 곡선을 또 한 점에서 만나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그 점을 지나는 수직선 하나 그리면은 그게 또 가서 곡선을 만나거든요. 그게 P 더하기 Q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P하고 Q를 지나는 직선하고 우리 곡선하고 만나는 점. 그거를 X축을 따라서 반사시키면 P 더하기 Q라고 그러죠. 저걸 보고서는 타원 곡선 연산법이라고 합니다. 저런 종류의 곡선은 타원 곡선이라고 그러는데 타원 곡선 연산법이 저거예요. 그러니까 선하고 곡선하고 만나는 교차점들을 사용해가지고 연산을 시켜요. 그러니까 저것도 이제 수론에서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고 저것도 사실은 정보 이론에서 지금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근데 이거는 완전히 기하학적으로 건설한 거예요. 연산을.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설명하면 P 더하기 Q도 계산하려면 이 직선을 그려서 만나는 점을 이쪽으로 반사시키면 저게 이제 상당히 재밌는 덧셈인데 재밌는 성질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제 가장 전혀 분명하지 않은 성질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굉장히 어려운 성질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저 덧셈은 저렇게 정의하고 나면은 결합법칙이 성립하거든요. 그러니까 점 세 개를 구하고 나서 P 더하기 Q 그 다음에 거기다가 R을 또 더하면은 PQR 그러면 Q하고 R을 먼저 더한 다음에 P를 더한 거라고 저걸 봤어요. 그건 제가 그림으로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프로그램이 시원치 않아가지고 좀 못하겠어요. 그래서 말로만 설명하는데 이렇게 이상하게 정리한 곡셈인데도 결합법칙이 성립한다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저 곡셈의 이 경우에는 타원 곡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위에 잘 보이시는 저 방정식 곡선상에 유리수점 두 개를 더하면 P 더하기 Q도 유리수점이 된다는 게 수론에서는 또 중요한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예를 하나만 준비했는데 강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이것도 시간 관계상 약간만 설명하겠지만 그래서 이거 타원 곡선이나 근데 수론에서는 이런 종류의 방정식에 유리수회해 혹은 정수회해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혹시 학생들 중에서는 저거 유리수회 하나 찾을 줄 아는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아시겠어요? X하고 Y가 둘 다 유리수거나 정수회인데 3하고 5, 3하고 5가 되죠. 그렇죠? X는 3, Y는 5를 대입하면 저 방정식이 성립하잖아요. 그러니까 5의 제곱은 3의 상승 빼기 성립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방정식에 간단한 유리수의 하나가 있거든요. 3, 5. 그런데 그 타원 곡선 연산을 사용해가지고 이 점을 그러니까 3, 5라는 점을 자기 자신하고 더하면은 답이 또 하나 생겨버려요. 그러니까 저렇게 훨씬 더 어려운 유리수 3,5보다 근데 아까 그게 그 연산법을 사용해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던 3,5라는 점을 자기 자신하고 더하면 훨씬 복잡해 보이는 유리수회가 또 하나 만들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또 3하고 아까 그 점하고 또 더하면 또 하나 생기거든요. 계속 생겨요. 저런 식으로. 그러니까 저 연산을 사용해가지고 좀 복잡한 방정식의 해를 얼마든지 만든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타원 곡선 이론이 수론에서 상당히 중요한 이론 중에 하나고 저것도 역시 정보 이론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따가 순서가 여기서 바뀌어버렸네요. 근데 이거를 먼저 세 번째 예가 제가 예를 네 개 준비했어요. 세 개라고.
수학자들은 수를 세지를 못하고. 자, 이거는 모양, 곡면이라고 그러는데요, 저런 것들은. 곡면의 연산이에요. 연산하는 방법이 뭔가 하면은, 곡면 두 개가 주어지면은, 양쪽에서 이렇게 구멍을 하나 뚫어낸 다음에, 구멍의 가장자리는 그러면은 원 같은 모양이 되잖아요. 그거 두 개를 갖다 붙여요. 그러면은 새로운 곡면이 하나 생기거든요. 그러면 곡면의 연산. 저기에 대해서 좀 이따가 조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 그래서 연산에 의해. 근데 제가 이렇게 설명하니까 일일이 이해하려면 약간 피곤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수학을 좀 즐겁게 하려면은 어떻게 하느냐 이런 종류의 질문이 앞서 제가 아까 질문 표들을 보니까 좀 사람들이 써낸 질문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즐겁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처음에 볼 때는 감각만 잡고 감만 잡고 너무 자세히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저도 이제 보통 수학 논문 읽을 때 처음에는 대충 훑어만 보고 자세히 안 들여다보고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구체적으로 이해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한 줄 한 줄 이해하는 거는 좀 미뤄두고 대충 감을 잡고 나중에 다시 보고 선생님한테 가서 또 좀 물어보고 가령 여기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은 저한테 이메일 하나 보내주세요. 제가 드릴 테니까 그 다음에 또 스스로 생각해보고 나중에 다시 더 자세히 이 과정을 거듭해야지 되는데 여기서는 공연장에서 좀 즐겁게 수학을 얘기하려고 했으니까 그림을 보고 쉽게 감을 잡고 노력하세요. 그래서 여기서는 곡면의 연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여드릴 마지막 예가 이것이 입자의 연산이거든요. 입자의 연산. 혹시 이런 그림 본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그림인가 하면은 밑에 화살표는 혹시 굉장히 똑똑한 학생 중에 이거 이 그림 본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화살표들이 의미하는 게 뭔지 아는 사람 혹시 있으세요? 너무 똑똑한 학생들이 제가 평소에 많이 만나가지고 다 알까봐 걱정했었는데 다행히도 모르는 학생들이 뭔가 하면은 이 밑에 있는 화살표는 전자예요. 보통 양자 전기장론에서 보통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는데 이거는 전자고 위에 있는 화살표는 전자의 역파티클 그러니까 이거는 양자라고 하는 입자예요. 위에 있는 화살표는. 그런데 화살표가 반대 방향으로 된 거는 양자라는 거는 전자가 시간을 거꾸로 따라서 가는 거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화살표를 반대로 쓰는데 근데 밑에 있는 화살표는 양자하고 전자고 위에 있는 화살표는 양자예요. 그리고 이쪽에 꾸불꾸불 되어 있는 선은 저거는 광자입니다. 그러니까 빛입니다. 오른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떤 물리적인 현상을 나타내는 도표인데 무슨 현상일 것 같아요? 어떤 현상을 표기하는 그림인 것 같아요? 네? 예, 저거는 저 오른쪽에 있는 거는 분명히 파동인데, 뭐 다 파동이라고 할 수도 있고, 저기서 일어난 현상이 무슨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네? 한번 크게 얘기해 보시겠어요? 쌍소면, 맞는 것 같은데, 제가 그런데 한자를 잘 몰라가지고,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는데, 분명히 맞을 거예요. 그게 뭐죠? 쌍소면입니다. 입자하고, 반입자하고 만나서 에너지를 보시면서 제가 기대하는 똑똑한 학생이 저기 안 보입니다. 이름이 뭐예요? 이윤주. 이영수 학생이 어디서 오셨어요? 이윤주. 이윤수. 이윤주. 네, 어디서 오셨어요? 용산. 용산으로. 소중한 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쌍소멸이라고 답을 주셨는데 저도 모르는 말은. 근데 여기 뭔가 하면은 전자하고 양자하고 만나면은 서로 소멸해버리고 거기서 에너지를 발산하는데 그게 이제 광자로 빛으로 발산합니다.
그 과정을 지금 그린 거는 저번 가지고 물리적으로 항상 일어나는 일이 일어나요. 가장 간단한 소멸 현상 중에 하나가 전자하고 양자하고 만나가지고 서로 없애버리고 이게 빛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저게 연산이에요. 저것도 연산입니다. 그러니까 저 연산 법칙을 제가 동그라미라고 표시를 했는데 전자 동그라미 양자가 광자다. 이런 식으로 연산을 표시했습니다. 저게 물리 현상에 항상 일어나는 연산입니다. 그러니까 저런 종류의 연산이 양자하고 광자 사이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복잡한 연산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봤는데 혹시 찾아보고 싶으면은 그러니까 파인만 다이어그램이라고 그러거든요. 저런 종류의 그림들은 그러니까 입자들 사이에 서로 소멸하고 에너지를 발산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일어나는 현상들은 연산을 거듭하는 현상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또 연산을 한 번 하고 또 하고 뭐 또 다른 연산을 하고 그 과정을 거듭하는 것을 그림으로 표시한 게 파인만 그래프라고 보거든요. 파인만이라는 물리학자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람들이 그 사람이 이제 발견한 이 표기법 중이었는데, 그러니까 입자의 연산을 나타낸 표기법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저렇게 굉장히 복잡한 연산의 거듭도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중에 굉장히 간단한 것 중에 하나가 양자, 전자의 구성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입자에 이런 종류의 연산이 있는데 사실은 연산이 또 하나 있어요. 입자의 연산이. 그래서 보통 이런 그게 다음 그림이 나타나는 건데 이것도 읽어볼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말도 잘 모르겠는데 영어로 더블 스트레칭이라는 그러니까 이거는 입자, 서로 다른 입자를 갖다 연산하는 게 아니고, 같은 입자가 있을 때, 가령 전자라고 해도, 전자의 상태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가령, 상태라는 게 무슨 뜻인가 하면, 전자 하나가 놓였어도, 그게 이쪽으로 가고 있을 수도 있고, 저기로 가고 있을 수도 있고, 속도도 여러 가지가 가능할 테고, 그렇죠? 그 다음에, 회전하는 방향이 굉장히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 모든 상태를 측정해가지고 어떤 전자가 어떤 상태에 있다 그 상태가 여러 종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서로 다른 같은 입자의 상태들을 갖다 또 연산하는 게 있습니다. 가령 저 경우에 보면은 저 왼쪽에서 전자를 하나 쐈다고 그러면은 저 가운데 있는 스크린에 구멍이 두 개 뚫려 있잖아요. 그런데 그 구멍이 두 개 뚫려 있는데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를 통과해가지고 이쪽에 뭐가 나타나겠죠. 근데 요 구멍을 막아버리면은 이쪽의 상태가 어떻게 될 테고 또 요쪽 구멍을 막아버리면 또 다른 상태가 될 테고 그럴 거잖아요. 근데 둘 다 뚫어놓으면은 둘 다 뚫어놨을 때 결과는 앞에 두 상태를 연산한 거하고 같은 결과다. 그게 이제 물리적인 거예요. 실험적으로도 직접 입증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했는데 전자의 경우에 전자의 상태 E1이라는 상태가 있고 E2라는 상태가 있으면 그걸 연산하는 게 맞는 거다. 다른 상태로. 그래서 제가 삼각형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는 입자 두 개가 있을 때 그것들을 어떤 동그라미라는 연산으로 새로운 입자를 만드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삼각형 연산을 통해서 같은 입자 두 개의 서로 다른 상태 두 개가 있을 때 삼각형 연산을 통해서 새로운 상태를 만드는 겁니다. 이거 두 가지 연산이 있는데 제가 일부러 이상한 표기법을 사용해가지고 삼각형하고 동그라미로 표기를 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 이 삼각형은 덧셈이라고 부르고 소멸하는 연산, 그러니까 입자 연산, 입자 소멸 연산은 곱셈이라고 부르거든요.
이제 왜 하나는 덧셈이고 다른 하나는 셈이냐 그걸 조금 더 설명해 드릴게요. 곱셈하고 덧셈의 차이가 도대체 뭐죠? 그것도 좀 어려운 질문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둘 다 이제 숫자 두 개를 가지고 오면 보통 수 가지고 할 때 두 개를 가지고 오면 새로운 수를 만들어내는 방법이잖아요. 덧셈이나 곱셈이나 그렇죠. 그러니까 A하고 B라는 숫자가 두 개 있으면은 새로운 숫자를 만들어내는 원리가 두 개 있는 거예요. 덧셈하고 곱셈하고 우리가. 근데 두 개가 굉장히 비슷, 어떻게 보면은 그냥 하나가 더 복잡하게 생각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계산하는 데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은 개념적으로 좀 비슷하잖아요. 그냥 수 두 개 가지고 새로운 수 하나 만들어내는 방법. 근데 하나는 덧셈이라고 하는 곱셈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두 개 사이에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이 일을 예를 통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정확히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안 드렸지만은 그림을 통해서 약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무엇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도표를 다시 보여 지금 못생긴 손이 여기 있는 이거하고 이거하고 바로 상성을 하면 이쪽에서 뭐가 나타납니다. 그러면은 덤덤한 표정이 되겠죠. 그런데 심각한 얘기로 돌아가잖아요. 사실은 이게 더 심각한 아까 그림을 다시 그려보죠. 여기 전자가 하나 올라오고 있고 양자가 하나 오고 있습니다. 그 양자를 P라고 표기하고 전자를 E라고 표기하면 그쪽에서 양자가 나간다고 그랬거든요. 이거는 그리스 문자 파이라는 문자를 사용했습니다. 포톤이라는 문자에서 그러니까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양자나 전자나 또 이 광자나 상태가 여러 가지가 가능할 거 아니에요. 당연히 광자의 경우에는 빛의 색깔이 여러 가지가 가능할 테고 그렇죠? 그리고 양자나 전자의 경우에는 뭐 속도나 방향이나 뭐 이런 것들의 여러 상태로 규정될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래서 이 상태가 그러니까 이 나중에 나타나는 이 빛의 상태도 당연히 이 두 개의 상태가 뭐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수학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가령 양자를 하나 고정시키고 이쪽에 있는 전자를 서로 다르게 다른 쪽 다른 상태의 전자를 집어넣으면은 다른 상태의 분자가 나오게 상식적으로 짐작이 가죠. 그래서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잠깐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양자를 하나 고정시키고 E1이라는 상태의 전자를 하나 집어넣도록 하고 그 결과를 이쪽에 Φ1이라고 표시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표기법을 사용하면은 이거는 P 동그라미 P 동그라미 E1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P에 있는 P라는 상태를 가진 양자가 E1이라는 상태를 가지고 전자를 소멸하고 나서 광자가 나타났을 때 나타나는 그 광자의 상태를 P 동그라미 E1이라고 표시합니다. 또 이쪽에 그림은 양자의 상태는 똑같이 유지하고 P라고 전자의 상태를 E2라고 바꾼 다음에 또 광자가 나타날 텐데 그때 상태가 이쪽하고 다를 거 아니에요? 이쪽 상태는 뭐라고 부를까요? 당연히 I2라고 부르면 좋겠죠. 2로 바꿨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I2는 앞에 표기법을 사용해서 P 동그라미 E2입니다. 그렇죠?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죠? 표기법이. 그래서 물리적인 프로세스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상태까지 감안을 하면 자, 그랬는데, 그러면은,
이제 근데 입자 하나가 주어졌을 때 그 입자 하나에 상태 두 개가 있으면은 그 상태들을 연산하는 게 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아까 어떻게 표기했죠? 그렇죠? 그 연산을 삼각형으로 표기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이 P라는 상태의 양자를 하나 여기에 유지하고 밑에다가 뭐를 집어넣어 볼까요? 그러니까 E1 삼각형 E2를 한번 집어넣어 볼 수 있겠죠.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은 아까 상태를 연산하는 게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무도 반대를 안 했기 때문에 받아들였어요. 제 연산이 가능하다는 걸. 그렇죠? 그래서 E1 삼각형 E2를 집어넣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그래서 이제 끝에 가가지고 나타나는 거는 그러니까 정의상 P 동그라미 E1 삼각형 E2거든요. 그렇죠? 정의상 그렇죠. 이쪽에 집어넣는 게 E1 삼각형 E2였고 그리고 이 서로 소멸하는 과정을 이 동그라미로 표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상태의 방자가 이쪽에 나타나요. 그런데 실험을 해보면 이제 이거는 실험적인, 진짜 실험적인 결과인데 이때 결과가 사실은 뭐하고 같나 하면은 Φ1 더하기 Φ1 삼각형 Φ2하고 그러니까 연산법칙이 어떻게 되나 하면은 뭔지 모르겠지만은 그게 물리적인 의미가 뭔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실험할 수 있는 게 뭔가 하면은 그러니까 첫째 실험실에서 E1이라는 상태의 전자하고 E2라는 상태의 전자의 연산한 상태를 만들 수가 있어요. 저거를. 그거를 똑같은 양자하고 소멸을 시키고 나면은 저쪽에 나타나는 광자의 상태는 이쪽 광자, 그 다음에 첫 번째 광자, 두 번째 광자를 삼각형 연산한 것 같고 같은 광자가 나타난다는 게 저게 실험적인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대수적으로 표기하면은 어떤 식으로 표기하게 되죠? 따라서 이거는 이제 Φ1은 P1, P 동그라미 E1이었잖아요. 그 Φ2는 P 동그라미 E2였죠. 그래서 결국 생기는 등식이 이쪽에다 이제 이거를 지우고 이쪽에다 다시 깨끗하게 P 동그라미 E1 삼각형 E2는 뭐하고 같냐? 결국은 P 동그라미 E1 삼각형 P 동그라미 E2라는 결과가 나오잖아요. 이거는 실험적인 거예요. 내가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은 왜 동그라미가 곱셈이고 삼각형이 곱셈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걸 억지로 만든 거꾸로 설명 다르게 억지 같은 설명을 더 구현하자면은 가령 P 동그라미 E1 삼각형 E2가 P 삼각형 E2 동그라미 E1 삼각형 E2가 되느냐? 이거는 절대 맞지를 않거든요. 사실은 말도 안 돼요. 정의를 생각해 보면 정의를 생각해 보면 실험적으로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말도 안 되는 등식인데 그러니까 요거를 보고서는 보통 곱셈하고 덧셈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라고 부르죠? 분배 법칙인가 뭐 그런 말을 쓰잖아요. 배분 법칙인가? 그렇죠? 그러니까 배분 법칙에서 곱셈이 하는 역할하고 덧셈이 하는 역할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덧셈이 곱셈을 따라서 분배되지 않고 곱셈은 덧셈을 따라서 분배되지. 그게 근본적인 차이예요. 그러니까 둘 다 숫자 두 개를 가지고 세 번째 숫자를 하나 만들어내는 원리인 것은 똑같지만 과정인 것은 똑같지만 분배 법칙에서 두 개가 완전히 시메트릭하지가 않거든요. 서로 다른 역할을 하는데 근데 이런 물리적인 연산에서 보면 입자 연산에서 보면은 입자 연산이 두 가지가 있는데 따라서 곱셈이라는 연산, 소멸 연산이 있고 그 다음에 같은 입자의 상태 두 개를 갖다가 연산하는 방법이 있고 근데 같은 입자의 연산을 보고서는 이제 그래서 덧셈이라고 표기를 하고
이거 이원 이제 덧셈이라고 쓰겠습니다. 이게 이런 상태가 항상 가능하다는 거를 물리학자들은 이제 슈퍼포지션 프린시플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상당히 양자 역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슈퍼포지션 프린시플이라는게 근데 그게 가능하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이상한 주장인데 그러니까 저거에 대해서 지금도 굉장히 물리학자들이 자주 고민하고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은 아까 저 학생 이름이 뭐였었죠? 이윤주였나요? 이제 이윤주 학생하고 저하고 근본적으로 비슷한 입자들로 만들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대충 비슷할 텐데 성질적으로 약간 다르지만 대충 비슷할 텐데 입자들을 어떻게 배열해 놓으면 제가 되고 다르게 배열하면 이윤주 학생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입자들의 상태 중에 저라는 김민영이라는 상태도 있고 이윤주라는 상태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슈퍼포지션 프린시플에 의하면은 김민영 더하기 이윤주라는 상태도 가능합니다. 이상하죠. 근데 그게 사실은 사실인데 그게 거의 나타나지는 물론 않는데 왜 안 나타나느냐에 대해서 이게 지금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상태들은 나타나고 이미의 덧셈이 자연에 잘 나타나지는 않는데 왜 안 나타나느냐 그거는 지금도 연구되고 있습니다. 어떤 상태들은 쉽게 나타나고 가령 전자 상태 두 개 더하는 것은 쉽거든요. 근데 굉장히 여러 입자로 이루어진 거 우리처럼 그 경우에는 덧셈이 잘 안 나타나지만 정의된 거는 사실이에요. 이거 원칙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덧셈이고 아까 이유 때문에 그리고 입자 소멸되는 과정은 독셈이고 그걸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그래서 곱셈의 근본하고 급셈의 본질하고 덧셈의 본질에 좀 가까워진 것 같거든요.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몇 마디만 덧붙이자면은 아까 곡면 덧셈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가령 이런 곡면이 하나 주어지고 이런 곡면이 하나 주어지면 이거하고 이거하고 더하는 방법 어떻게 했었죠? 요거를 갖다가 구멍을 뚫은 다음에 그렇죠? 이걸 수겸이라고 그랬잖아요. 경계선을 따라서 그러면은 요런 공면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요것도 재밌는 현상인데 근본적으로 이거는 제가 정확히 왜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지는 못하겠지만 이거는 덧셈에 가까워요. 곱셈보다는 이 현상 그러니까 공면 가지고 하는 현상인데 이건 덧셈에 가까운데 계속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또 하나 주어지면은 가령 경계 이런 거를 갖다가 또 두 개 서로 붙여가지고 두 개를 더하는 거 이때는 표기를 이런 식으로 해요. 샤프 표를 갖다가 하나 써가지고 하는데 그때는 답이 구멍이 네 개 뚫린 공면이 되겠죠. 그림을 잘못 그려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이 연산도 상당히 재미있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제대로 이해했는지 제가 보면은 또 수수께끼를 하나 물어볼게요. 이렇게 튜브같이 생긴 공면 하나하고 구하고 연산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원이 된다고요? 원? 근데 원은 공면이 아니잖아요. 원은 이제 그냥 원만 하나 있죠. 근데 누가 구라고 그랬어요? 혹시 아시겠어요? 튜브가 되죠? 누가, 방금 누가 대답했어요? 저 뒤에 누가? 예. 네, 튜브가 돼요. 네, 도로 튜브가 돼버리죠, 사실은. 네. 왜 그런지 눈에 보이세요? 혹시 직관적으로? 그러니까 이것도 너무 깊이 생각하면은 잘 안 되고 직관적으로 답하면 안 되는데요. 여기 이걸 계산하려면 여기서 여기다 구멍을 하나 두고 그렇죠? 여기서도 구멍을 하나 두고 쭉 구멍을 크게 뚫어버리죠. 이거다 갖다 붙이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이 튜브에 구멍을 갖다 꿰매는 거하고 고치는 거는 똑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곡면 연산에서 보면은 이 연산을 보고서는 의상수학하는 사람들은 커넥티드 섬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연결 덧셈이라고 그랬는데 커넥티드 섬. 그러니까 저게 일종의 연산인데 저게 저 연산에서 구는 어떤 역할을 해요? 항등원 역할을.